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신고인데, 자, 고용인도 역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고용인이라고 하면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8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양가로 1번 고용인 고용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 업무개시 전까지 두 번째 줄에 업무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개시 전까지 밑줄 치시고요.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취직하려면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시험에 보조원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X로 출제됐죠.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데 요청할 수가 없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요청해야 된다. 확인을.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도이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못하고요. 고용관계 종료된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고용신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81페이지 맨 밑에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가 우리 앞에서 했었죠. 업무범위를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6건 해석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을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의 차이점은.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맨 밑에 4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84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이 있고 양가로 3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직원은 이 세 가지 책임 다 있고요.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네,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양벌이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그 사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업무 범위입니다. 양가로 1번에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88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88페이지 2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는데 자, 업무 지역 범위 중에서 업무 지역에서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입니다. 전국이고요. 부칙개공, 즉 옛날 복덕방 하던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부칙개공의 업무 지역 범위는 원칙, 시도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보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부칙개공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88페이지 이제 중요한 게 2번 법인의 겸업 제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십시오. 법인이 회사죠? 자, 회사는 회사 설립하려면 까다로운데 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외국의 대형 법인을 견제해서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험에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골목시장, 개인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알려지면 외국 법인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인도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6가지밖에 겸업 못하고요.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88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양가로 1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 X, 임대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이 관리 대행 해봐야 돈 안 되죠. 관리 대행 하면 한 건 관리 대행하고 보통 방 한 개에 만 원입니다. 다가구 주택 19세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관리 대행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줍니다. 방 한 개에 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을 하면 한 4,50만 원 정도는 받잖아요. 월세를. 그래서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 그것도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임대 관리 대행도 안 됩니다. 89페이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 되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예를 들면 밭을, 전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다가구주택 지어가지고 통매매 해가지고 돈 벌고 이게 개발업인데 개발업은 안 되고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양가로 3번 89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직접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만 가능한데 분양대행도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분양대행 가능하지 택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을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할 수 있습니다. 2번 도배, 이사업체 알선은 가능하지만 직접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만 되지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양가로 6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지만 공매부동산 입찰대리 하거나 경매부동산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뿐이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못합니다. 4번 개인개업공개사의 겸업 문제인데요. 개인은 겸업 제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이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중에서 소위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91페이지 5번 사무소 겸용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다른 업무에 사용해도 됩니다. 과자 팔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로또 팔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겸용해도 됩니다. 겸업도 가능합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단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91페이지 겸업보수입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자, 다음은 93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죠. 양가로 1번에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94페이지 2번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걸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한 시, 군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안 됩니다. 종로구 빼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 구에 최대 1개밖에 안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심사를 한 후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모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꼭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기 건물이라도 되고 남의 건물이라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9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96페이지 표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99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99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번 공동 사용 절차를 보면 두 번째 줄에 개설 등록 또는 세 번째 줄에 이전 신고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다른 개업공개사 밑줄 치십시오.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할 때 B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C도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무소 두 개를 두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사실은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는 없는데 칸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각각. 그래서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종별이 같은 개업공개사끼리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갑이 잘못하면 갑하고 그를 고용한 A 개업공개사만 책임있지, 만약에 B가 대표자라면 공동사무소 대표자 책임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도 각각 게시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월세 줄이는 거죠. 월세 줄이려고 같이 쓸 뿐입니다. 나머지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부칙개공의 업무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업무지역은 같이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지역은 부칙개공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공동사무소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1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